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양심에 따른 섬김. 양심에 따른 섬김. 양심에 따라서 우리가 섬긴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정말 성경 말씀에 합당한, 부합한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일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은 축복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낮에는 드렸고 믿음의 축복받는 큰 그릇을 키우자 하는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후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은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음.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렇게 생각하고 죽음이라는 거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생명으로 영원토록 살기를 원하셨지만은 우리 조상들의 선악과 따먹음으로 죽음이 왔다. 근데 이 죽음이라는 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은 불신자는 안 믿는 자 한 번 태어나고 몇 번 죽는다고 그랬어요? 세 번 죽는다. 세 번 죽어. 일반적으로 두 번까지는 이 얘기를 하는데 세 번은 잘 이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첫 번째 죽음이 우리가 살아있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짐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에베소서 2장에 말씀하신 바대로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걸어다니는 시체와 같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살아있지만 그 속에 있는 영혼이 죽어있다. 그리고 우리가 육과 영에 분리되는 거 우리가 초상을 치르기 위해서 그 시체를 정리하는 영혼은 떠나고 그렇게 분리되는 그리고 백보자 심판을 끝나고 난 다음에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이게 둘째 사망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원래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사망이 왔어요. 사망이 왔고 그 다음에 성도는 두 번 태어나고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영혼이 거듭나는 그 두 번 태어나고 한 번 죽어요. 한 번 죽고 그리고 영원히 산다. 이게 이제 육의 문제하고 영의 문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볼 때 우리의 흙을 가지고 육체를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 근데 이렇게 생명이 되고 난 뒤에 죄가 없는 상태예요. 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에덴 동산에서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아담아 동물들의 이름을 짓자. 성경에 보면 이거 이름 뭐라고 그럴까? 호랑이요. 그래 너는 호랑이다. 지나가는데 이거는 사자요. 그래 사자. 이거는 뽀뽀댔다. 고양이 개. 그 모든 짐승을 전부 다 아담이 지어주었다.
모든 풀들도 그래서 아 하나님께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모든 이치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주셨다. 우리 속에 어떤 그 사람의 재능이 다 다르듯이 기능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을 경험을 하게 될 때에 경험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집사님 권사님 손자 이래가 뜨거운 걸 아이고 이거는 되면 안 되는구나 높은 데서 저기서 뛰어내리면 안 돼 엄마가 뭘 하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엉덩이를 때리니까 네 그러면서 이걸 하면은 엄마가 싫어하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경험상 어떻게 터득하는 것이 지식이라 그 지식을 내가 알고 다른 사람에게 지식을 전달해 줄 수도 있다 근데 요 기능을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혼이라고 그런다 혼 이걸 우리는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은 이성이라고도 그래 이성 그리고 이걸 또 다른 말로 말한다면은 양심이라고도 말을 하고 이 양심의 모든 기능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어떤 기능이 지정의 자기의 의지와 감정과 뜻이 있더라. 요게 양심의 기능이 혼의 기능이고 이성의 기능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드실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입니다. 영혼. 영혼이 그 사람의 혼적인 이성이나 양심이나 모든 것을 만져가지고 그 사람의 영혼이 그 사람의 양심, 이성을 지배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혼을 지배하고 그렇게 혼은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 생각이 있으면 입으로 말을 할 수도 있고 행동할 수도 있는 것처럼 이 혼이라는 것이 육체를 통해서 모든 걸 나타내도록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없으면은 혼은 기능이 사라져 버립니다.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육체는 우리가 말하는 시체가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아 사람이라는 것은 영혼이 가장 중요하고 이거는 영혼이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숨 생기로서 살아있는 영으로서 영혼이 존재하는 그래서 지옥에 가도 영혼이 지옥에서 존재하고 천국에 가도 영혼이 존재하는 것 이 영혼이다. 근데 이 영혼이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서 이 영혼이 누구하고 관계가 끊어졌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요 기능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그 영혼이 사멸되지 아니하는 존재이기에 속에 들어있기는 하지만은 전혀 죽은 것과 같은 상태에서 생각이 이제 영혼이 죄와 허물로 성경은 아예 죽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요 혼이 육체를 지배하는데 잘 보세요. 혼이 양심이 혹은 이성이 우리의 몸뚱아리를 지배하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집사님 뒤에서 망치를 가지고 뒤통수를 때려버렸어요. 순간적으로 띵 해주면서 정신이 나간 걸 뭐라고 그래요? 혼이 나갔다. 생각이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그것처럼 요 혼이라는 것이 인간의 이성이라고 말하고 양심이라고 말하고 인간의 어떤 지정이 인격이라고도 말하고 여러 가지 다 표현을 하는데
이것이 육체를 지배할 때에, 육체를 지배할 때에 내가 말하고 싶을 때에 내 몸뚱아리를 통해서 말이 나오고, 내가 어디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가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 하고 말할 때 무슨 일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이 혼이 내 육체를 컨트롤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혼이라는 게 그 영의 기능이 살아 있을 때에는 혼을 내가 이건 죄야, 이거는 욕심부려서는 안 돼, 그 영이 혼을 컨트롤 지배를 해가지고 육체가 죄짓지 않게 하는데, 요 기능이 사라지니까 혼은 육체의 본능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더라. 육체적인 본능이 있죠. 그죠? 우리가 먹는 본능, 식욕, 성욕, 뭐 이런 어떤 명예욕, 이런 것들. 그것을 이 혼이 육체의 욕구를 따라서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은 죄가 나오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속이 뭐예요? 영혼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영혼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세계에서 나오는 것. 그래서 너희 속을 깨끗하게 하라.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양심이라고, 제가 양심에 따른 성김이라고 말을 했는데, 양심, 인격, 이성, 혼, 그걸 하나로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심은 따로 있고, 또 뭐 이성은 따로 있고, 인격은 따로 있고, 아니고, 이 혼이라는 전체를 이성이라고 하고, 양심이라고, 인격이라고, 지정이라고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흔히 세상 사람들을 말할 때, 내 양심에 따라서. 근데, 이런 양심이라는 말들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혼의 세계. 반드시 혼의 세계도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신세계예요. 정신. 네, 정신. 우리가 말하는 정신세계, 인격세계, 이성세계, 양심세계. 그러는데 성경에 보면은 범죄 후에 우리의 조상들이 범죄한 후에 혼의 기능이 어떻게 되느냐. 영혼의 지배를 벗어난 범죄한 후에 혼은 가장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는,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화인 맞은 양심. 화인 맞은 양심. 뭘 맞았어요? 화인. 불화살 맞았어요. 화인. 화인 맞은 양심. 그러니까 양심 자체가 틀렸다. 그런 말씀.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화인 맞은 양심 그랬고,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한번 따라서 하시다. 악한 양심. 악한 양심. 악한 양심이 악해졌대요. 영혼의 지배를 벗어난 그 양심이라는 것이 이게 악해졌고 하인 맞았고, 그 다음에 이게 가장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요 혼의 세계는 사탄의 놀이터예요. 사탄의 어떤 놀이터, 지배. 이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는데 그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요한복음 13장에서 가룟 시몬의 마음에 마귀라는 놈이 예수님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대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예수님을 팔았다. 이렇게 이 마음에 이 혼의 세계는 사탄이 지멋대로 가지고 놀아버려요. 왜 그러냐면 영의 기능이 사라졌으니까. 영혼의 기능이. 그럴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에 나타난 말씀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것인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가져오는 생각으로 범죄한 후에 그 혼이 그렇게 되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양심적으로 산다고 말하지만은 이 상태에서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나올 수 없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양심에 할맞은 사람이 양심에 따라서 섬긴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은 이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여기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거듭난 자가 영원히 거듭난 자가 돼가지고 거듭난 영혼 속에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심으로 그 영혼이 성령의 임재와 도우심을 받아서 내 생각을 지배하도록. 근데 우리가 그 생각의 지배를 이기느냐 못 이겨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갈매기가 날아다니면서 저놈이 찍하고 오줌을 싸고 똥을 쌌는데 내 머리 위에 갈매기가 똥을 싸고 지나갔어요. 저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 저 갈매기 새끼가 하필이면 내 머리 위에서.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잘 보세요. 갈매기가 날아가면서 그 숱하게 많은 어장에서 일하는데 갈매기가 와가지고 찍하고 날아가면서 똥을 싼 게 해피는 내 머리 위에. 그거는 내가 막을 수가 없지만은 그 갈매기가 내 머리에다 둥지를 틀려고 해요. 그럼 어때요? 그건 막을 수 있죠, 그죠? 요게 우리가 생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과 저의 생각은 하루에도 수천 번에 어떤 변덕을 부릴 수도 있고 좋은 생각도 하지만은 나쁜 생각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나 그 생각이 내 속 혼 속에서 온갖 것으로 나타나서 움직이지만은 마치 머릿속에 머리 위에 똥은 갈매기가 찍하고 갈기고 날아갈 수 있지만은 그 갈매기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내가 막아야 된다. 그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도움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막아서 이기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을 드리려면 믿은 후에는 우리가 믿은 후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런 많은 일들을 행하면서도 우리는 이 양심의 문제를 등한히 앞에 나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보면은 선한 양심에서 나는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을 가져야 된다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선한 양심. 선한 양심. 이 선한 양심. 이것을 따라서 우리가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의 혼에 우리의 생각을 주님의 주파수에 주님의 그 은혜에 맞출 수 있도록 선한 양심을 우리가 가지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나타난 말씀 보면은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안다. 다시 우리가 내가 인간적인 욕망은 생겨나요.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에 내 속에 먹고자 하는 식욕 오늘 아침에 밥을 지기 일찍 먹은 이유는 집사람이 배가 고팠대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가지고 나는 그냥 안 먹고 넘어갔으면 더 편할 것 같은데
최양반은 배고프면은 못 참아요. 비스켓이라도 먹어야 되고, 하다못해서 물이라도 마셔야 되는데,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믿은 후에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새롭게 거듭나게 하셨다. 아멘. 거듭난 내 영이 실질적으로는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서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예를 든다면은, 먼저 우리 이래가 어리고 아직까지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이래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상태가 이래와 같이 어려요. 영혼이. 그러면은 내 육체는 거의 있고 생활의 주변의 환경은 있는데, 내가 내 혼, 내 생각을 컨트롤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내 삶에 어떤 선행을 나타내고 뭘 나타내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요. 예수 믿었으니까 사랑해야 되고, 예수 믿었으니까 뭐 해야 되고, 예수 믿었으니까 어째야 되고, 어째야 되고, 충성해야 되고, 이래야 되고, 많은 생각을 하지만은, 그것이 내 혼에서만이 나오는 것이라면은, 이거는 양심에 따르는 섬김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자기의 욕구. 내가 믿었으니까, 내가 이래 왔으니까, 그런데 내 영혼이 점점 주님과 가까이 성장하면서 내 혼의 세계를, 생각을, 내 감정을, 내 모든 뜻을 온전히 주관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이 영혼의 단계를 우리가 예수님의 그 7대 복음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탄생. 내 영혼이 거듭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고, 죽음. 이 죽음이 나의 지난날의 죄와 허물 가운데 있었던 모든 온전치 못했던 것을 다 주님과 더불어 장사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활해가지고, 이 부활을 하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영적인 상태가 어리다. 여기에서 부활의 신앙에서 우리는 승천의 신앙으로, 내 영혼이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의 세계, 우리가 지상에 비바람이 치는데 비행기가 뜰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데, 그 비행기가 뜨니까 구름을 뚫고 올라가니까 찬란한 태양이 빛나는 대기근 위에 아름다운 세계가 비치는 것처럼, 내가 승천의 신앙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재림, 그리고 왕국, 천년 왕국. 이 사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내 영이 승천의 신앙으로 위로 올라갈 때에 내 혼을 끌고 갈 수 있다. 아멘.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안다고 그러면서도 아직까지 내 이성 혼의 세계가 내 감정을 내가 주체를 못할 때가 많아요. 내 감정 화가 났다. 내가 뭘 원하는데 안 됐다. 뭘 원하든 뭘 하든 자기의 지정의를 이 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지정의를 자기가 자기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때 누가 해야 돼? 영혼이 해야 되는데, 영혼이 내 지정의를 조절하려고 보니까 이건 너무 커졌고, 이건 너무 어려. 아직까지 내 영적 신앙이 승천의 신앙으로 올라가면서 나의 모든 생각도, 나의 모든 감정도, 나의 모든 의지도 컨트롤할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단계까지 나아가도록 깊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굉장히 그 말은 하기가 참 쉬워요. 말은 예수 믿으니까 내가 기분 나쁘더라도 참아야지 하고 이빨 앙다물었다고 해서 참아지는 게 아니고, 내가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죽이고 싶지만은 참아야지 아니고, 우리가 손양은 목사님 같은 분을 존경을 하는데, 그분이 자 손양은 목사님 두 아들 죽였대요. 두 아들, 세상에 두 아들을 죽였는데 그 죽인 사람을 자기 양아들로 삼았대요. 집사님 안 미치고 돼요? 우리가 일반 감정적으로 생각해 보죠. 그런데 또 이 두 아들을 죽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자기 아들 둘이 다른 놈한테 맞아서 죽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기가 막혀요. 한 아들만 순교해도 너무 감사한데 두 아들 순교자로 만들어 주셔서 이게 인간의 감정으로 돼요? 인간의 이성으로 된다. 그것이 전 손양원 목사님의 그 염원이 신앙이 순천의 신앙까지 올라가서 보니까 자기의 그 원수에 대한 사랑을 해야 되고 아들에 대해서 죽음에도 오히려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사람이 목사니까 그 아니 목사니까가 아니고 그 영혼이 그의 혼 이성과 감정과 모든 뜻을 다 지배하고 틀어주고 그 영혼이 하나님 그래 그러니까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까지라도 자기 양아들로 삼아서 목사로 만드는,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 혼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그래도 내가 집사가 되고 간사가 됐는데 참아야지, 그거는 그 사람 신앙 때문에 참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런 양심의 세계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양심을 따라 산다? 거짓말. 이미 안 믿는 사람 양심은 할망했어요. 안 믿는 사람 양심은 이미 죽었어요. 육체 욕구를 따라 살게끔 돼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의 양심은 사탄이 가지고 노는 사탄의 놀이터예요. 인간의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 차가지고 육신의 욕구를 따라서 쏟아내는 것이 저주와 악독과 온갖 시기 질투, 이게 속에서 나와서 인생을 더럽게 만드는데,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화인맞은 양심, 악한 양심, 죽은 양심, 쓸데없는 양심, 이 세상 사람들이 그냥 양심대로 산다고 어떻게 보면은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들 많아요. 그죠? 세상에 안 믿는 사람도요, 똑바른 소리하고 법 없이 살 만큼 그렇게 우리 눈으로 볼 때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잘 들어가 보세요. 깊이 들어가서 어떤 이익의 문제가 딱 부딪힐 때는 그 사람의 본성이 튀어나오면 어때요? 네 죽고 내 죽자. 육신이 죽는다는 문제에 딱 부딪히면은 그냥 몸부림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영혼이 하나님 앞에 거듭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성령의 강하심에 붙들린 바 될 때에 인간의 어떤 감정을 초월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 그게 사람 힘으로 된 목사 노릇을 했다고 되느냐고요. 어느 날 목사 노릇을 했다는 사람들 가운데도 얼마든지 자기 욕심 채리려고 애쓰는 사람 많아요.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아, 믿음 후에 선한 양심은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영혼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예배심에 나면 그 영혼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내가 당하는 어떤 일에 내 의지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내 감정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움직여지도록 나의 양심을 성령이 조절하시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섬기는, 양심에 따른 섬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기뻐 받으시는데, 로마서 12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죠. 너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몸을 어떻게 제사 드려요? 몸뚱아리 이거는. 그런데 잘 보세요.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육체를 지배할 때에 요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역사가 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 다른 건 다 그만두고, 아, 내 신앙이 집사님 신앙생활 하면서 집사님 감정대로 살 때 있죠, 그죠? 그 집사님이 조정해요? 이게 우리가 잘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10년 했다, 20년 했다, 목회 40년 했다. 그런데도 요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자기의 육신의 욕구를 따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내 영이 혼을 감정이나 의지나 뜻 모든 걸 다 내 육신의 생각은 이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것이다 할 때 이것이 여기에 갖다 붙는, 그래서 내 영혼이 감정을 지배하고 육체를 거기에 이끌어갈 때에 내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가 드려진다. 이런 믿음을 꼭 가지시면서 오늘 저녁에는 양심에 따르는 섬김, 이 제목을 그렇게 잡고, 제가 그렇게 잡고 보니까 저도 내가 지금까지 내 감정대로 살아온 게 정말 내 영혼의 성령의 이끌림받에 따르면, 거기에 따라서 내가 살아왔던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이 양심에 따른 섬김이라는 게 결국은 영혼에 따른 섬김이다. 이런 믿음을 꼭 가지시면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는 믿음에 꼭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